안녕하세요.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. 오늘은 3.5톤 직계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연식은 2022년식으로 대우 더센 장축 186마력짜리 차량입니다. 처음 나올 당시부터 키아부에서 인증으로 나온 타입이고, 추가적으로 자동 덮개까지 모두 장착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연식으로 보면 약 2년 정도 지난 3.5톤 직계차 차량인데, 당연히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것 없고, 기본 소모품인 타이어 부분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. 3.5톤 직계차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비는 히아부 장비로, 명칭은 히아부 6000 XGR 장비가 장착이 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정말 기존에 운행을 했던 것이 아닌 거의 세워놨던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, 장비 역시 거의 신차급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, 차량 역시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차후까지 문제될 게 없는 3.5톤 직계차 차량입니다. 세월의 흔적이 있어 외관은 살짝 안 좋은 부분이 보일 수는 있지만, 앞으로 세차 정도는 할 예정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, 장비와 차량 역시 모두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 중이라 따로 손볼 것도 없는 더센 직계차 차량입니다. 실 주행거리가 1826km입니다. 현재까지 약 2년 정도 지난 직계차가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, 정말 그만큼 따로 손볼 곳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니, 이 외의 부분은 한번 직접 오셔서 작동 및 운행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